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흡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메인 주제는 흡인성 폐렴과 폐농양이고요. 그 다음, 폐농양과 농흉, 그러니까 엠파이MR을 비교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농양의 정의는 미생물의 감염으로 인해 폐실질이 괴사, 즉, 구조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찐득한 고름 덩어리로 변했다, 뭐 이런 건데요. 폐렴에서 한 단계 악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폐렴에 걸리면 다 이렇게 앱세스로 진행하느냐? 그렇지는 않고, 폐농양을 잘 일으키는 균이 따로 있어요. 근데 주로 그 균들은 구강이나 소화기에 서식하는 현기성 균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음식물 같은 거를 다량 흡인하게 될 때,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 생겼을 때, 그때 균들이 잔뜩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게 렁 앱세스로 악화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균들이 대체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첫 번째는 흡인. 여기서는 저번에 그 뉴모니아 단원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도의 그 마이크로 아스피레이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음식물이 왕창 들어오는 거. 굉장히 많은 양의 아스피레이션이 생기는 거. 그런 얘기고. 주로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물을 다량 아스피레이션 하게 되면은, 물론 정상인도 가끔씩 사례 들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사례 들렀다고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래부터 연하 장애가 있는 사람. 주로 스트로크 있는 사람들이 그 브레인스템 이런 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음식물을 잘못 삼키시고 자꾸 코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사례가 자주 들리신다든지 뭐 그런 게 있죠. 아니면은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아스피레이션 이런 확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왜 경련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중요한 게그어이뭐 흡인하지 않았나 확인해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은 시저를 한다든지, 시저할 때왜 입에서 뭐 거품 나온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소화기에 들어있던 게 갑자기 이제 역류하거나 그러면서 아스피레이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저 굉장히 예시로 자주 나오고, 그다음에 알코올을 비롯해서 약을 하는 경우. 그래서 술을 왕창 먹고 인사불성이 됐다. 그럼 술 많이 먹으면은 원래부터 토하고 싶어지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토를 했다가 그게 그 에어웨이로 넘어가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역시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원래부터 구강 위생이 좋지 않은 분들. 그런 사람들 당연히 양치도 잘안 하시고, 그러니까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뭐 그래서 입에 균이 많을 테니까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가 좀더잘 생기겠죠? 그리고 만약에 기관지가 종양이나 이물 이런 걸로 폐쇄가 되어 있다면은 거기 균이 들어있어도 그 배출이 잘안될 테니까 역시 뉴모니아가 잘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역시 그 폐혈성 색전증이죠. septic embolism. 이게 lung abscess의 원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제가 예전에 심내막염 하면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right heart endocarditis 있을 때 균이 포함된 septic emboli가 lung 여러 군데로 쫙쫙쫙 퍼진다. 그래서 특히 페리퍼리에 multiple abscess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 그 외에 뭐 당뇨, 악성 질환, 면역 저하 상태, 이건 당연히 추가적인 유발 인자죠. 이런 사람들 뭐 감염 질환 다 걸리는 거, 잘 걸리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러면은 이렇게 아스피레이션을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균들이 넘어올 텐데, 주로 어떤 균들이냐? 대부분은 현기성 균들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호기성 균들인데요. 보통 한 환자에서 6종에서 7종 이렇게 많이 여러 종류가 검출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서 만약에 이제 컬처를 했는데 하나만 딱 나오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나 아니면 렁 앱세스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균 나오는 것들도 흔하게 뉴모니아를 일으키는 그런 균들은 아니에요. 주로 현기성 균 중에 박테로이데스, 프로보텔라, 퓨소박테리움, 펩토스트랩테코커스, 뭐 이런 친구들이고, 이런 거는 구강이나 아니면 소화기의 상재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호기성 균들도 일부 나오기는 하는데요. S. aureus, 그다음에 Klebsiella pneumoniae, 그다음에 Nocardia, 그다음에 Streptococcus, E. coli, 뭐 이런 친구들. 뭐
얘네들은 현기성 균들은 아니지만 역시 구강, 소화기, 페링스 이런 데에서 종종 발견되는 균들이죠. 그래서 함께 발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그 외에 뭐 펀자이나 패러사이트 나올 수도 있다 그러는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HIV 환자에서 뉴모시스트스, 로도코쿠스, 크립토코쿠스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다 그러는데 뭐 이것도 그냥 그런 면에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기억하셨으면 하는 거는 여기에 그 일반적인 뉴모니아에서 잘 나오지 않는 특이한 친구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박테로이데스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아 흡인으로 인해서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와 렁 앱세스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제가 그 아스피레이션이 일어날 만한 몸 상태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사실 뭐 요거 한두 개 정도 기억하시면은 충분하기는 해요. 요거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poor dentation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USMLE에는 이런 게좀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잘 나오는 편이니까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 정도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lung abscess 생기면은 증상이 어떠냐면요. 미열이 오랫동안 나요. 그러면서 subacute fever가 있고 그러면서 열이 하루 종일 계속 나니까 night sweat, weight loss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요.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오래 있는 사람들이 이거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아스피레이션 생겼는데 원래 의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silent aspiration이 생기고 증상도 없이 쭉 지나가다가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꽤 있다. 그래서 이런 전전적인 증상들은 사실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기침하는 게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기침이 굉장히 찐득하고 냄새가 많이 난다. 즉, 퓨트리드한 스푸툼이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피 같은 게 섞여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엑스레이를 찍는데요. 엑스레이 찍으면 이 왼쪽 사진처럼 굉장히 특징적인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죠. 보시면은 이 주변 부분에 컨솔리데이션이 있는데 컨솔리데이션 가운데에 캐비티토리 인필트레이트가 있습니다. 캐비티인 걸 어떻게 아느냐? 요 큼지막한 덩어리에 에어 플루이드 레벨, 그 위쪽에는 공기가 차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액체가 차 있는 그래서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뭔가 빈 공간에 농이 차 있구나 하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에어가 생기는 이유는 현기성 균들이 약간 발효, 부패 이런 걸 시키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생겨가지고 위쪽에 모이는 거죠. 그리고 생기는 위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소위 dependent por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다 배우셨을 겁니다. 음식물이나 아니면은 뭐 외부의 이물 같은 게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잘 들어가는 곳. 그래서 왼쪽에 잘 들어가나요? 오른쪽에 잘 들어가나요? 오른쪽에 잘 들어가죠. 그리고 원래는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당연히 더잘 들어가겠죠. 근데 이 사진 보니까 RLL이 아니고 RUL 쪽에 abscess가 생겼네요. 그죠?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보통은 right lower lobe가 dependent portion이에요. 근데 원래 와상 상태였던 사람.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가지고 요양병원 같은 데서 오랫동안 굉장히 누워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은 RUL이 dependent portion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부터 와상 상태였던 사람들이 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아래쪽에 생기는 것보다는 이 위쪽에 잘 생긴다.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시험 문제 보다 보면은 이렇게 right upper lobe에 나온 문, 어, 그 abscess 있는 걸로 나온 문제가 상당한데요. 그게 괜히 나온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엑스레이만 찍어서는 이게 폐농양, lung abscess인지 아니면은 농흉, 엠파이엠인지 구별이 잘안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따 농흉 사진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 CT를 찍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T를 찍어도 마찬가지로 에어 플루이드 레벨을 보이는 커다란 캐비티가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렁 앱세스나 아니면 엠파이에마에서 하이포나트레미아가 보이기도 해요. 요거 원인은 이제 SIADH 때문에 그렇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lung abscess나 아니면 엠파이에마가 SIADH를 일으키는지
그 기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문제에서 하이포나트레미아를 준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 렁 앱세스에서는 원래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모니아에서는 보통 컬처 많이 하죠. 근데 이 애스피레이션 뉴모니아에서는 컬처 별 의미 없습니다. 가래가 많이 나오지만 이 현기성 균들은 원래부터 배양이 좀잘안 돼요. 그리고 균이 몇 가지 배양이 된다 하더라도 그 외에도 배양되지 않는 균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컬처 결과는 크게 의미는 없다. 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요. 자, 그럼 이렇게 렁 앱세스가 발생하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렁 앱세스는 현기성, 호기성 균들 골고루 섞여 있고요.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이 다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요. 셉트리악손, 클린다마이신.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왔어요. 그 현기성 균을 커버할 수 있는 게 클린다마이신이고요. 그다음에 주로 그람 네가티브 바실라이들 그런 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요셉트리악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서로 스펙트럼이 다른 두 가지의 안티바이오틱스를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답이 셉 클린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조합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요 클린다마이신이라는 약이 C. difficile 인펙션을 잘 일으켜요. 근데 그 C, 아, 슈도모나스 콜라이티스, 아, 에, 슈도모나스라네. 슈도멤브레이너스 콜라이티스, 위막성 대작염,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한번 걸리면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클린다마이신 걸리면 쓰면은 그게 굉장히 잘 생기기 때문에 요 약을 피하고 다른 약으로 좀 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광범위 항생제인 앰피실린 술박탐 또는 아예 이미페넴이나 메로페넴 같은 카바페넴 계통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생제 저항 문제를 생각해서 가능하면 카바페넴 계통은 좀 아껴두고 앰피실린 술박탐을 먼저 써보는 게 좋겠죠. 기억해 두세요. 앰피실린 술박탐 그냥 앰피실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앰피실린 시험 문제에서 답으로 나오는 경우 잘 없죠. 여기 술박탐까지 붙이면은 그람 양성, 음성, 그다음에 현기성, 호기성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광범위 항생제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항생제들이 보기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안 되는 것들 그런 걸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클린다마이신이나 메트로나이다졸 단독은 잘 쓰지 않습니다. 제가 업투데이트를 찾아보니까 클린다마이신 단독 쓸수 있다 뭐 이렇게 해도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뭐 저항성 균주도 많고요. 그 다음에 클린다마이신이 또 박테리오스태틱 에이전트래요. 그러니까 균을 직접 적극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증식할 수 없게 막아만 놓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균을 빨리 제거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린다마이신을 단독으로 쓰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 얘기한 메트로나이다졸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사실 메트로나이다졸 뭐그 호흡기에 그렇게 자주 쓰는 그런 건 아니죠. 자, 또 그다음 페니실린 항생제를 단독으로 쓰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앰피실린 술박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술박탐 빼고 앰피실린만 딱 쓰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현기성 균들이 앰피실린 같은 페니실린을 분해하는 효소, 그러니까 베타락타메이즈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항생제를 무력화시키는 방어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치료하면 안 되고 반드시 술박탐, 그러니까 베타락타메이즈 이니비터를 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버플록사신 단독. 요거 그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뉴모니아에서는 요 레버플록사신이 거의 뭐 만렙치트키였죠? 근데 요 플로로퀴놀론이라는 거는 원래는 그 애내로비에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은 안티거든요. 그래서 렁 앱세스에 레보 단독은 안 됩니다. 레스피토리퀴놀론이지만 레보플록사신 단독은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나 렁 앱세스에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발달한 목시플록사신 이거는 된다 그래요. 그렇지만 역시 이건 감염내과에서 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부터 이걸 쓰는 거는 좀 그렇고 다른 거, 예를 들면 앰피실린 술박탐
이런 거를 써보고, 그 다음에 몫이 정안 되면은 몫이 플러그인을 써본다든지, 그런 식의 방법을 써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좀 도움이 되는 게, 요, 체위 배농. 뭐냐면은 환자를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기침을 할때 가래를 많이 뱉을 수 있게. 이렇게 하면은 박테리아 로드를 좀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중요한 게, 그 앱세스라는 게그 우리 몸에 굉장히 여러 군데에 생길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간이라든지 아니면 키드니라든지 이런 데서 앱세스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앱세스들을 보면은 그거를 뭐 열어 가지고 농을 퍼내든지 아니면은 뭐 카테터를 꽂아 가지고 배농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방금 말씀드린 간 같은 경우는 카테터를 꽂아 가지고 배농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렁 앱세스는 대부분 항생제 치료로 잘 호전이 되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 카테터를 꽂아가지고 배농을 시켜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잘 치료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피그텍 카테터를 꽂아가지고 배농을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거, 그 렁에다 뭘 꽂아가지고 액체를 빼는 게 피그텍 카테터, 그러니까 그 정말 돼지꼬리처럼 그렇게 얇게 생긴 거랑 가슴관, 흉관, 체스트 튜브를 굵은 관을 꽂는 경우가 있는데, 요걸 렁 앱세스 배농한다고 체스트 튜브 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피그테일처럼 얇은 관을 꽂아가지고 배농을 시켜주는 거지, 체스트 좀 끈적해 보인다고 체스트 튜브 꽂아가지고 왕창 빼내고, 이거 아니에요. 요, 좀 기억하실 게, 이그 체스트 튜브는 그 렁에는 아예 안 쓰는 거냐. 그거 아니거든요? 엠파이에만은 체스트 튜브를 써요. 근데, 엠파이에마랑 렁 앱세스는 조금 다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렁 앱세스는 렁의 실질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굵은 튜브를 그렇게 꽂으면 안 되고요. 저기 뭐야, 얇은 피그테일을 꽂아야 된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은 앱세스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 아스피레이션 때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럼 음식물이 아스피레이션 되면 항상 다 아스피레이션 유모니아가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폐가 감염까지 가지 않은 경우, 아직 감염되기 전, 아니면은 뭐 여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상태는 아스피레이션 유모나이티스다 이렇게 부르고, 거기 섞인 균에 의해서 감염성 질환이 발생했으면 그때는 아스피레이션 유모니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요게 둘이 임상상이 조금 달라요. 아스피레이션 뉴모나이티스는 그 흡인된 음식물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뭐 대표적으로 위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티슈 인저리가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아스피레이션 이후 몇 시간 안 돼서 곧 마른 기침, 디스프니아, 하이폭시아 이런 게 생겨요. 그리고 열까진 별로 안 나요. 아직 감염이 된게 아니니까. 그리고 만약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양쪽 폐에 전부 인필트레이트가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료는 이때까지는 아직 뭐 적극적으로 안티를 쓰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서포티브 트리트먼트를 하게 됩니다. 산소 공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요. 근데 그러다가 거기 포함된 균이 잔뜩 증식을 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렇게 되려면 아스피레이션 이후로 며칠 정도는 지나야 돼요. 그리고 감염이 됐으니까 이제 열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다음에 지독한 냄새가 나는 가래 같은 게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RLA나 RUL 같은 디펜던트 렁 세그먼트의 뚜렷한 인필트레이트를 보일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더 치료가 안 되면은 그다음에 앱세스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는 그 치료가 앱세스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환자 상태가 별로 나빠 보이지 않으면은 그 이제 먹는 아목시실린 클라블라네이트로 치료하는 거고요. 만약에 뭐 입원을 해야 될것 같다? 그러면은 입원 시킨 다음에 정맥으로 IV로 앰피시린 수오박탐. 근데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좀 강력한 항생제인 카라페넴 아니면은 피페라실린 타조박탐 이런 거를 써야겠죠. 그래서 요 아스피레이션 유모나이티스랑 아스피레이션 유모니아의 차이는 아스피레이션 하고 나서 바로 증상이 보이느냐,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느냐? 기침만 하느냐? 아니면 열이 나면서 냄새 나는 가래가 나오냐? 적극적인 항생제 치료 필요 없이 그냥 서포티브 트리트먼트면 충분하냐? 아니면은 항생제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느냐? 이거 정도만 기억합시다. 그리고 항생제는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나 렁 앱세스나 별로 다를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피해농약 간단히 요약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주로 음식물과 함께 구강 내 세균을 흡인하게 돼가지고 발생하는 건데, 원래 섭식장애, 그러니까 디스페이지아가 있는 사람, 섭식장애가 아니고 삼킴장애죠. 죄송합니다. 삼킴장애, 디스페이지아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의식이 원래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근데 의식이 떨어지는 이유는 술이나 약을 잔뜩 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됐든지, 아니면 시저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럴 때 이제 아스피레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흔한 리스크 팩터고, 흡인을 하게 되면은 렁에 염증이 쫙 생기는데, 그거를 뉴모나이티스라고 하고, 그 상태에서 균이 증식하면은 뉴모니아가 되는 거고, 그게 더 심해지면은 조직이 이제 괴사가 되면서 앱세스나 아니면 엠파이에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1, 2주 정도에 걸쳐가지고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건데요. 그동안의 미열, 야간 발한, 체중 감소, 이런 constitutional symptom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침을 하는데 굉장히 지독한 냄새가 나고 색깔이 이상한 가래, 뭐 회색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래가 나온다. 그리고 혈액 검사상으로는 하이포나트레미아를 확인할 수가 있다. 진단은 엑스레이와 CT에서 에어 플루이드 레벨이 있는 캐비터리 인필트레이트를 확인하면 되고요. 컬처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치료는 엠페실린 솔박탐 또는 이미페넴이나 메로페넴 같은 카로페넴 계통. 이게 추천되는 치료고, 그다음에 시험에는 사실 셉트리옵슨 클린다마이신 이것도 나오지만 이게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는 아닙니다.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은 피그테일 카테터, 배농을 위해서 이런 걸 해볼 수가 있고, 체스튜브 아니라 피그테일 카테터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폐농약과 농흉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이 농흉은 원래는 그 플루럴 디지즈에서 다루는데, 여기 렁 앱세스랑 비슷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둘은요, 원인균도 비슷하고, 증상도 비슷하고, 영상 소견도 비슷합니다. 증상이 subacute fever, 그다음에 night sweat, weight loss 이런 거 비슷하고요. 엑스레이에서 consolidation 보이고, 그 다음에 에어 플루이드 레벨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여러 균이 동시에 감염되고 현기성 균이다. 이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항생제도 비슷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렁 앱세스는 폐의 실질이 아스피레이션 때문에 농이 차는 거고, 이게 체스트 월 침범은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주로 항생제로만 치료하는 거고요. 실패하면은 피그테일로 드레이니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엠파이에마, 농흉은 플로라에 농이 차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농이 그냥 차는 게 아니고 플로럴 이퓨전을 오래 냅두면은 거기에 균이 감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균이 감염돼가지고 처음에는 뭐 complicated pneumonic effusion 뭐 이런 상태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균이 와, 증식해가지고 아예 농 덩어리가 되면은 이제 그런 걸 엠파이아마라고 부르는 건데, 이때까지 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이나 아니면 농 주변에 두껍게 막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걸 로큘레이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그 로큘레이션 된게 앱세스처럼 덩어리가 진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체스트 월에서 처음에 생긴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체스트 월 침범할 거고, 그래서 가슴 통증이 있다는 게 조금 특이한 점입니다. Pleuritic chest pain, 그러니까 숨을 들이쉴 때 통증. 이게 조금 더 덤으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 치료는 비슷한데, 항생제에다가 체스트 튜브, 이거를 처음부터 달아주는 거예요. 피그테일 같은 얇은 걸로 뽑는 게 아니고, 체스트 튜브, 굵은 걸 달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 저기 플로라가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은 약을 쓰든지 해가지고 그 유착된 거를 떼줘야 된다. 이게 앱세스와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사진 한번 볼까요? 우선 엠파이어만 엑스레이인데 어때요? 요 왼쪽 거는 뭐 글쎄 렁 자체가 한쪽이 완전 못 쓰게 된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 에어플루이드 레벨 있죠? 그럼 혹시 앱세스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생긴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요 오른쪽 사진은 어떻습니까? 진짜 앱세스 같죠? 이렇게 주변에 컨솔리데이션이 있고 거기에 월을 이렇게 보이는 캐비터리 레전드 근데 에어플루이드 레벨이 있구나. 그러면 엠파이어만 같기도 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감별을 위해서 CT를 찍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어때요? 이 체스트 월에 뭔가 이렇게 차 있는데 그게 이렇게 두꺼운 막 같은 구조물로 둘러싸여 있죠? 얘도 보시면은 이렇게 막 같은 구조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퓨전이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퓨전은요, CT 찍을 때 누워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만 이렇게 깔리는 수준으로 나오지, 이렇게 위까지 이렇게 기어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퓨전은 이렇게 월로 둘러싸여 있는 덩어리 같은 모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퓨전이 아니고, 로큘레이트,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캡슐 같은 구조물로 둘러싸인 엠파이에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엠파이에마의 그 특징적인 소견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엠파이에마 간단히 정리해드리고 마칩시다. 이거는 플루럴 이퓨전이 오래됐을 때 거기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감염이 되는 겁니다. 주로 파라뉴머닉 이퓨전, 그러니까 부패렴성 삼출액 이게 감염되는 건데 꼭 그것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감염되는 균들은 렁 앱세스랑 비슷해가지고 역시 구강에 에너로빅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많고요. 증상도 비슷합니다. 1, 2주에 걸쳐가지고 점차 심해지는 미열, weight loss, night sweat, 그리고 거기에 흉막을 침범하니까 요 pleuritic chest pain 이런 게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만약에 그 로큘레이티드 된 플루이드를 뽑아내 보면은 굉장히 냄새가 지독한 그리고 끈적끈적한 색깔이 약간 회색 비친 그런 고름이 빨려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에너비에 감염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초기에는 이퓨전과 잘 감별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점차 진행하면은, 그, 찐득한 농들이 한 군데로 모여 있어가지고, 로클레이션이 될 거니까, fixed loculation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치료는 렁 앱세스랑 비슷하게 IV 안티바이오틱스 쓰는데 추가로 일단 체스트 튜브 드레이니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때는 굵은 튜브로 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가 다 되고 나면은 유착된 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플루라에 약을 넣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수술로 직접 분리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 렁 앱세스는 처음부터 드레이니지를 하지는 않지만 치료가 잘안 되면은 그때 피그테일, 얇은 걸로 뽑아낸다는 거. 그거에 비해서 엠파이에마는 처음부터 드레이니지를 합니다. 근데 얇은 피그테일 카테터가 아니고 굵은 체스튜브로 한다는 거. 요거 문제 풀다 보면은 은근 이런 데서 답이 갈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런 게좀 치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피그테일로 얇은 관으로 뽑아내느냐 아니면은 가슴 관으로 뽑아내느냐 이런 거에서 답이 갈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치사하다 생각하셔도 이게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폐노향, 흡인성 폐렴 다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관지 확장증 다루겠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하고 문제 꼭 풀어보세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